자, 뒤쪽에 이제 확인 설명서가 여기가 이제 아주 뭐 중요하고 우리 실무 쪽에서도 확인 설명서는 정말 꼭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매일같이 쓸 게 바로 확인 설명서. 자, 먼저 391페이지에 이제 그 서식도 쭉 보시게 될 건데, 자, 먼저 확인 설명서 종류가, 그러니까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이런 소리가 이제 확인 설명서입니다. 우리가 임대차가 됐건, 매매가 됐건, 전세가 됐건, 저당권이 됐건 확인 설명서를 꼭 작성해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못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종류가 구분에 나와 있는데 주거용 건축물. 그래서 이제 확인 설명서가 첫 번째고요. 가장 많이 쓸 겁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이런 거 계약 체결되면은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 1인데 요걸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주거용은 주무시지 않는 곳. 그럼 학원이라든지 사무실 그리고 상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서에 쓰셔야 될 거고요. 그 옆에 나오죠. 업무용인가, 상업용인가, 공업용인가, 다른 용도인가. 요거 이제 체크해서 쓰셔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그다음에 자, 네 번째는 거의 써볼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임목. 그리고 공장재단, 광업재단, 거기도 중개대상물이니까 요게 바로 이제 확인설명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개업공인주사가 서명날인 하는 거, 그 다음에 확인설명하는 그 자료, 등기필 정보라든지 토지대장, 소재면적 거기 쭉 나오잖아요. 이런 걸 이제 떼가지고 자, 소재지는 어떻게 되고 권리자는 누구고 저당권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자, 나중에 그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보는 방법은 저기 공시법에서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서 구조인데, 좀 더 자세히 볼 건데, 자, 먼저 대상 물건에 표시해서 개업 공인주사 기본. 그러니까 첫 번째 1번이 나오죠. 개업 공인주사 기본 확인사. 아마 여기 이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해서 기본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 기본 확인 사항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박스로 물어보거나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런 식으로 물어봤습니다. 8개나 되니까 물어볼 만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왼쪽에 한번 와볼까요? 자, 기본 확인사항 이렇게 돼 있을 거고요. 근데 1번에는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해서 이제 소재나 면적 이런 거를 이제 대장 보고 써야 될 건데, 그걸 보고 소재지는 어떻게 되고 면적은 얼마 정도 되고 지목이 전탁 과수원 쭉 있을 건데 도대체 뭐냐고, 공장 용지냐 공원이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권리관계, 나중에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면 나올 건데 각구에는 소유권이 나올 거고 소유권 외에는 을구에 나올 거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떼서 확인해서 기재하라는 소리입니다. 권리관계 두 번째고요. 자, 세 번째는 공법이죠.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토지이용계 확인서가 따로 있습니다. 자, 요거 이제 발급해서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이제 쓰셔야 됩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자, 바깥에 놓여 있는 입지 조건. 그럼 이제 그 입지 조건에 뭐가 있는지 보실까요? 도로, 그다음에 대중교통, 저 바깥에 있잖아요, 주차장. 그러니까 그 집에는 주차장 있냐고 없냐고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교육시설. 여기서부터 이제 초중고가 어떻게 돼 있나 그 서식에 다 있고요. 좀 이따 이제 서식 볼 겁니다. 그리고 판매나 의료시설, 뭐 병원 그런 게 있냐 그입니다. 이게 바로 입지조건 그입니다. 입지조건이 좀 괜찮아야 나중에 집값도 좀 오를 거고요. 근데 입지조건이 너무 안 좋습니다. 병원은 그냥 한 시간 가다가 한 시간 정도 되면은 가다가 정말 사망할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입지조건 그입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좀 편하냐 불편하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경비실이 있냐고 없냐고 관리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선호하지 않는 어디 납골당 정신병원 주변에 있으면 여기다 체크하라는 겁니다. 집값 떨어지려니까 그입니다. 그런 집에서 안 살고 싶잖아 그입니다. 막 문만 열면은 저기 앞에 막 납골당이고 그러면 큰일 날 겁니다. 그런 거 피해서 좀 짓겠지만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거래 예정 금액. 그러니까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봤을 때는 얼마 정도로 거래 예정되냐고 예정 금액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우리가 세금을 배우실 건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나 그 다음에 세율 이런 것들을 써주시라는 겁니다. 근데 딱 몇 개라고요? 여덟 개. 근데 앞글자를 따보면 약간씩 말이 됩니다. 요 순서대로 대상 권리를 지금 2번 보고 있습니다. 두 글자씩 따면은 세 번째 토지에다가 4번으로 왔습니다. 입지정에서 관리할 건데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에서 관리할 건데 약간씩 말이 되죠.
그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는 앞글자 하나씩만 따볼까? 비거취. 딱 이렇게 앞글자 따면은 약간 말이 되죠.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다. 그냥 관리만 하니까 거치는 안 한다. 이런 소리로 이제 앞글자 따놓으면은 편하게 그냥 말이 돼요. 요거 뭐 반드시 물어보니까 여덟 개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이제 393페이지 보실까요? 세부.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 아까는 기본이고. 여기는 뭐라고요? 개업공사 세부 확인사. 그러니까 세부 확인사항은 안에 있으니까 자료 요구하라고 합니다. 너 혼자 조사 못할 건데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매도인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걸 세부. 아주 더 세부적이다. 이제 이렇게 봐서 요걸 세부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 중에서 세부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은 딱네 개잖아요. 네 개니까 오지선 다 만들기 아주 딱 좋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 얘기입니다. 먼저 그냥 권리관계 말고요. 실제 권리관계. 나중에 이제 뭐 법정지상권, 유치권, 금방 보셨던 분묘기지권. 이거 매도인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조사를 못 하잖아요. 저거 몇년 됐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매도인 알 겁니다. 지땅이니까. 그입니다. 그다음에 공시되지 않는 물건은 정원수, 정원석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물건의 권리사항. 자, 이게 뭐, 나중에 팔면은 그대로 따라갈 건데, 그게 누구 권리냐고. 매도인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요 세부는 꼭 물어보고 기재라. 매도인 보고. 너 혼자 조사 못 하잖아? 이런 소리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여덟 개는 우리가 다 알아서 조사할 수가 있고요. 나가보든지, 등기상 증명서를 떼보든지, 토지대장을 떼보든지, 공법장부 떼보든지, 세금은 배웠으니까 우리가 알고, 세법 시간도 이제 배우시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이제 열 번째는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라고 해서 이건 안에 있잖아요. 옆에 볼까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은 정말 다 안에 있으니까 물어보라고. 이게 뭐 수돗물이 풍부한지 좀 이따 이제 볼 겁니다. 그런 거다 조사를 우리가 못 하잖아. 그니까 매도인데 싫어할 거야. 자, 그러니까 자료 요구해.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11번째 벽면이나 도배 상태도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벽면은 균열. 그다음에 도배는 깨끗한 이런 깨끗함 이런 것들을 자조사를 해봐야 될 건데 매도인한테 물어봐. 그러니까 자료 요구에서 세부적으로 확인해봐.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12번째 환경 조건. 그럼 옆에 볼까요? 일조 소음 진동. 자, 일조나 소음이나 진동은 안에 들어가 봐야 알죠. 볕이 잘 드는 집인지 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보면은 잘 들겠다라고 알 수는 있지만 들어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소음은 방음창이 잘돼 있으면요. 밖에서는 엄청 시끄러운데 방음창이 아주 잘돼 있으면 안에는 조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들어가 봐야 돼. 들어가기 싫어할 거니까 매도인 보고 물어봐. 입니다. 소음이 있냐 없냐, 진동, 떨림 이런 것들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자료 요구할 겁니다. 근데 여기도 이제 말이 되죠. 앞글자 하나씩만 따볼까요? 실내, 그다음에 11번째 자, 두 글자 벽면 환경, 실내 벽면 환경, 실내에 벽면 있고 환경이 있다. 이러면 아주 편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세부는 정말 실내합니다라고 해갖고 안에 들어가게 생겼죠. 정말 실내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실내, 벽면, 환경 이렇게 네 개. 뭐 이건 뭐 무조건 나올 정도로 아주 중요합니다. 자, 세부는 실내 벽면 환경입니다. 실내합니다. 실내 안에 있고 벽면도 안에 있고 환경도 안에 있고 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중에서 기본 확인 사항이 아닌 거 찾아봐. 그러면 실내 벽면 환경 거기서 하나가 나온다는 겁니다. 완전 박스를 여러 개한 다섯 개 주고 니은 디귿 요놈들은 실내에. 자, 그쪽이면은 세부여 이렇게 찾아보라는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자,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보셨던 그 박스에 있었던 게 여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차라리 요 서식을 한번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 서식에서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온다. 하여튼 어떻게든 만들어서 꼭 문제를 냅니다. 자, 먼저 자, 유의사항 아래쪽에 자, 1번 거기 1번 쪽에 볼까요? 그럼 동그라미 1번 대상 물건의 표시 그 위에 개업 공인유사 기본. 아까 봤었죠? 기본 확인사항. 기본은 누구한테 안 물어봐. 이제 8개가 나올 건데 기본 확인사항. 그럼 이제 앞글자 이제 두 글자씩 쭉 해서 관리까지는 두 글자씩 따서죠. 대상 권리를. 이제 세 번째로 왔습니다. 토지에다가 네 번째입니다. 입지 정해서 5번 뭐라고요? 관리. 그리고 이제 대상 물건의 표시 왼쪽에는 뭐가 있고 이제 오른쪽에는 토지의 소재 면적 이런 것들. 아주 심하게는 안 해봤는데 건축물 건물의 소재나 면적 이런 것들을 대장 보고 써야 되겠지. 대장 우리가 뗄 수가 있으니까 그냥 기본이다 입니다. 이건 안 물어봐. 그 소리 합니다. 아니면 권리관계는 등기부,
자, 요즘 이제 등기상 증명서를 좀 바뀌긴 했는데 아직도 저 서식에는 등기부, 자, 등기부라는 소리를 더 많이 쓰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유권은 왼쪽, 그 다음에 소유권 외에는 오른쪽, 갖고 보고 소유권, 소유권에는 을고 보고, 저기 등기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3번은 공법, 용도 지역.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거 다 공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리고 경관지구 이런 거 다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용도 구역, 개발제한 구역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은 꼭 한 문제가 우리 공법에서도 나오죠. 여기다 써야 되니까. 건폐율의 상한.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가 이제 들어가면 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은 52여, 62여 이런 걸 배우게 될 겁니다. 그 상한을 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용적률이 나올 겁니다.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을 상한을 쓰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알고 써야지 맨날 책 찾아보고 쓰고 이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5, 6, 6 해갖고 앞글자 따하고 옆에는 100부터 시작해서 막 150, 200, 250, 300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이 정도에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상한, 그리고 건폐율은 건, 건물이 덮을 뼈자입니다. 땅을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느냐입니다. 우리 학원 건물도 땅을 지금 덮어놨습니다. 다 덮으면 안 돼요. 차도 다녀야 되고 불나면 소방차도 들어와야 되고, 자, 이러니까 비워놔야 된다는 겁니다. 공지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퍼센트, 만약에 50% 그러면 100평이면 50평만 덮어라, 자, 이런 소리입니다. 이런 것들 꼭 머릿속에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맨날 우리 숫자만 딱 암기하다 보니까요, 이 건폐율 어디다가 써먹는지 막 재건축 재개발에 써먹는 것도 막 기억을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다 시키고 본인은 돈도 못 벌고 이럽니다. 그 다음에 용적률은 쌓을 적자. 우리 건물 여기도 지금 6층이잖아요. 이렇게 쌓아서 올라왔잖아요. 용적. 얼마 정도로 쌓을 수 있느냐. 그입니다. 그리고 그 용자가 사람을 수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건물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우리 수용된 것처럼 교도소처럼 갇혀 있잖아요. 좀 이따가 이제 우리 자유로우니까 나가긴 할 건데. 그래서 건물이 사람을 수용하고 있으니까 용, 적, 쌓을 적자입니다. 그러면 수직적인 면적입니다. 수평적인 거 말고 수직. 자, 수직에서 얼마까지 건물을 쌓을 수 있냐고 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200%, 300%, 준주거지 500%, 중심상업지역 막 1500% 배울 겁니다. 500%다 그러면 땅 면적의 5배를 이렇게 위로 올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꼭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면 공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의미가 뭔지 한 번 정도는 꼭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그 아래쪽에 공법. 그 다음에 뭐 도시공 계획시설, 그 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엄청 뭐 좋다는 건폐율 용적률 완화 나올 겁니다. 뭐 150이네, 200이네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엄청 중요할 거고요. 그리고 도시공 관리계획 이런 것들 공법에서 저기 국토법에서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입지조건, 도로, 대중교통, 그 다음에 저 아래쪽에 판매나 의료시설, 거기 막 초중고도 다 기재하죠. 대학은 빼놓고 그입니다. 자, 그 집에서는 학군이 어디냐. 학군 때문에 이사 오니까 그렇습니다. 초중고는 어디로 배정되냐고 그입니다. 백화점,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같은 거 걸어서 몇 분 이내 거리에 있냐고 그입니다. 이런 것들은 체크해라. 자, 지금 이제 뭐 카카오 네이비라든지 이런 게 워낙 잘 돼 있어 갖고 아예 안 가봐도 콕 찍어서 딱 하면은 몇 분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도보로 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관리 관한 사항, 경비실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될 거고요. 우리가 알아서 뭐 조사할 수 있잖아요. 자, 입지를 정해놓고 관리하는데 그래놨고요. 그 다음 이제 395페이지는 이제 비거치 그러면 되겠죠. 비소노시설, 그 다음에 거래이전 금액, 그 다음에 취득시 보유는 말고 양도도 말고 취득시 보유한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조세 종류나 세율 이런 걸 기재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얼마고, 농어촌 특별세는 얼마고, 지방교육세는 얼마고, 그리고 이제 그 취득세가 본세고요. 그리고 농어촌하고 지방교육세는 부가세라고 합니다. 옆에 따라다니는 세금, 그입니다. 세법에서 배우실 겁니다. 요 소리입니다. 이렇게 여덟 개고요. 하다 비거치 해갖고 여덟 개.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세부. 세부는 안에 있어. 안에 있으니까 자료 달라고 요구해라. 고수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신뢰합니다. 이제 그러라고 했습니다. 지금 안에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신뢰하게 생겼잖아요. 자, 매도인 보고 신뢰합니다. 라고 이제 쳐들어갈 겁니다. 자, 들어오지 마라. 내가 체크해 줄 때. 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우리도 네가 체크해 주면 편할 거예요. 게임다. 온 방을 다 뒤집고 있다 아닐 수는 없으니까. 게임다. 그러면 앞 글자만 따보니까 실 아홉 번째. 자, 열 번째는 네. 신뢰. 그 다음에 이제 두 글자씩 갑니다. 신뢰 벽면 환경. 정말 아주 간단하죠. 실내 벽면 환경은 세부여 기억을 꺼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어려워지면은 그러면 실제 권리관계 아래 내부 외부 시설물의 상태 거기 박스는 뭐 있니? 수도, 전기, 가스 그거 다 안에 있잖아요. 소방, 그 다음에 난방, 승강기 외부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벽면하고 도배는 벽면이 깨끗하면 아니라 벽면은 균열 그리고 누수 깨졌냐고 그 다음에 도배가 깨끗함 그리고 웬만하면 깨끗하면 그러지 말고요 좀 깨끗해 보여도 보통임 그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막 도배해내라고 그냥 아주 진상들이 난리를 칩니다. 도배 웬만하면 보통임 이렇게 체크해야 되고요 좀 미적 감각이 아주 뛰어나도 깨끗하면 이러면 안 됩니다.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 다음에 환경조건은 1조 그리고 소음 그 옆에 진동 이쪽 소음 진동 같은 게 환경조건 가장 조사하기 어렵다 입니다. 남의 집에 가고 일주랑 파간다고 한나절 내내 계실 거냐고 뭐 저녁에 소음 때문에 주무셔 보실 거냐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라고 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중계보수 중계보수 이제 계산하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앞에서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실비 그다음에 금액도 개 자, 이런 게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확인 설명서입니다. 자, 그럼 이제, 자, 금방 보셨던 이제 394페이지에 바로 주거용, 그 다음에 비주거용. 자, 요건 이제 매일같이 쓸 거니까 이게 뭐가 있는지는 정말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394페이지에, 자, 요건 뭐 안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확인 설명서, 구조, 이렇게 확인 설명서, 기본에 뭐가 있고, 세부에 뭐가 있고, 자, 확인 설명서. 그리고 자, 문장은 이제 심하게 뭐 바꾸지도 않을 거고 우리가 쓰는 건 아니니까 확인 설명서의 구조. 그리고 자, 구조 중에서도 이제 주거용. 자, 주거용. 요거 이제 건축물 확인 설명서. 주거용 이제 확인 설명서 하나만 잘 알고 계시면 이제 자, 여기서 이제 뭐 두 개가 줄어들고 또 이제 서서히 좀 줄어드니까 11개. 13개가 11개. 그 다음에 9개, 8개. 이렇게 조금 줄어갑니다. 먼저 첫 번째, 자, 주거용에서, 자, 개업 공인중개사, 요건 뭐 신경 안 써도 될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바로 기본, 가장 정말 기본이다. 개업공인사 기본 확인사. 개업 공인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라. 그입니다. 8개, 그입니다. 기본 확인사항. 해서 기본 확인사항 난에다가 기재하지 않는 것은 뭐요? 이런 식으로 꼭 물어봅니다. 8개. 8개입니다. 8개가 바로 기본에 있었다. 입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부터 대상 권리를, 자, 정말 딱 순서대로 어떻게 맞습니다. 대상 권리를, 자, 이렇게 뭐 말을 맞춘 건 아닌 것 같은데,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이렇게 앞글자 먼저 따봐야 되고요. 그리고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입니다.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그리고 이제 한 글자씩만 비거치 이렇게 앞글자를 좀 따놓으시면은 약간씩 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치 이러면 딱 8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됩니다. 그다음 첫 번째는 대상 물건에 이제 표시가 먼저 나올 거고요. 대상 물건에 물건의 표시인데 확인 설명서에다가 물건이 도대체 토지나 건물의 소재 면적은 어떻게 되냐고 이런 것도 설명해 줘야 되겠죠. 매수인이 그냥 사겠냐?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대상 물건의 표시라고 해서 소재 면적. 자, 요거 옆에 걸 뭐 자세히는 안 내는데 소재나 면적이나 지목이나 건물의 구조 등. 자, 건축물의 저 끝에는 방향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해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소재 면적은 다 나올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요 대상 물건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관계. 그럼 이제 공부가 달라지거니 등기사항 주면서 지금도 등기부 많이 얘기하는데 권리관계도 확인설명서에 기재하고 주라고 뭐 설명하잖아 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유권, 자 소유권하고 소유권에 다 민법에서 이제 소유권은 가장 완벽한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완벽한 권리 소유권. 그다음에 소유권 외에는 자 소유권 외에는 이제 용유물권, 담보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을 제한시키니까 제한물권이라고 하는데 소유권 외의 권리, 이렇게 소유권 외의 권리라고 해서 이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유물권도 세 개, 담보물권도 세 개, 그리고 유치권이나 질권이나 저당권 이런 놈들이 이제 소유권 외의 권리입니다. 갖고 보면 나올 거고, 을고 보면 나올 거고, 그입니다. 아니면 토지는 토지 이용계획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그다음에 공법상, 우리 뭐 공법 교수님 오실 건데, 공법상 이용자니나, 공법을 만지면 어려워하십니다. 좀 아주 공포의 법이라고 하고, 어렵긴 어렵습니다. 자, 이용자니나, 근데 잘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공법을 정말 잘 하셔야 나중에 뭐 정말 돈이 될 때, 저거 돈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정말 아예 그냥 꼭 중개보수만 받을 게 아니라 우리도 정말 투자할 수 있으면 투자해야 돼요. 뭐 직접 거래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이용 제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돈 벌었다네 소문만 나면은 아주 번호표 뽑고 기다릴 겁니다.
막 1,000만 원 벌인데 막 1억 벌었다고 소문 크게 날 겁니다. 한번 돈 버는 거 방법 딱 알려만 주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 보여주면은 저것들 돈 싸들고 다 올 거예요. 전국에서 막 다 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용 제한 및 그리고 뭐 거래 규제. 자, 이용 제한이나 거래 규제를 자, 뭐해라? 확인해서 설명해라. 자,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이제 우리 뭐 용도 지역 이런 게 있었죠. 용도 지역. 그래서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땅 2억입니다. 오늘 용도 지역은 땅 4개가 있잖아요. 공법에서도 나올 겁니다. 자, 먼저 개발이 가능하다는 도시 지역 그럴 거고요. 도시 지역은 정말 얼마든지 개발이 뭐 이런 건데 다 도시 지역이 될 겁니다. 도시 지역. 자, 그러면서 이제 도시 지역도 주거 지역. 자, 집 지어라. 그리고 상업 지역. 그리고 상가 지어라. 그다음에 여기 다 상업 지역이겠잖아요. 그다음에 공장. 우리 조금 이제 밖으로 나가면 공업 지역이고 공장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다 개발하는데 개발만 하면 안 되지. 녹지도 놔둬야지. 녹지지역. 그래서 이제 주상공농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제 건법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이제 현재는 관리하고 있다. 관리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관리지역에서도 이제 먼저 여기도 보전관리지역 이럴 거고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지요. 그 다음에 농업적인 생산은 가능하다.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정말 좋은 땅이죠. 무슨 관리? 계획관리.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방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계획관리 지역은 요게 이제 계획은 어디서 수립하더라? 저 도시적이 될 땅입니다. 얘가 풀리면은 도시적이 될 땅이라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아주 풍부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계획관리 지역의 땅은 웬만한 개발이 다 가능하니까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요건 개발 못해요. 보전이다 보니까 천년만년 보전하고 있을 건데 환경만 끝내줘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되니까 얘는 농사만 지어야 돼요. 농림지역이 될 땅들입니다. 요놈은 도시적이 될 땅이니까 아주 괜찮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요게 괜찮다더라. 그럼 관심도 가면서 공부 자연스럽게 되고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중개 오래 하시고 그러시면 이러고 돈도 안 되는 거 팔아주고 막 사주고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자, 파는 사람 좋다고 할 거예요. 자, 골칫덩어리 이제 풀어나니까. 근데 사는 사람 이제 주워놔. 그럼 아예 중개사무소 중개 잘못했다고 쳐들어오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발도 안 되는 땅에다가 무엇을 소개했어? 설명하겠지만 그입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 농사지어라. 여기는 산림도 있으니까 농림지역. 그다음에 정말 가장 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자연환경. 정말 환경은 아주 끝내줄 겁니다. 자연환경 뭐라고요? 보전. 여기 다 나오잖아요. 환경이 끝내줘서 그 환경을 천년만년 계속 보전을 해야 되겠대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개발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도시적이 제일 괜찮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여기는 개발도 못해.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여기 보전 관리지역이 관리하고 있는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될 땅. 생산은 농림지역에서 생산하잖아요. 생산관리지역은 풀리면 농림지역이 될 땅. 두 개 다 별로인 땅. 그래서 차라리 요놈은 좀 덜하고 요놈이 더 나을 수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괜찮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다음 이제 여기서 이제 용도 지역은 이제 요거 하나로는 다 나중에 부족하다 보니까 보충하려고 용도 그다음에 구역. 자, 구역. 요거 이제 아홉 개가 나오겠죠. 나중에 뭐 다 배울 거고요. 뭐 경관지구 막 고도지구도 나오긴 할 건데. 그다음에 용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로 용도 구역. 용도 이제 지구. 그다음 이제 용도 이제 용도 지역. 그다음에 용도 지구. 그다음에 용도 구역. 용도 구역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이제 우리 그린벨트 하면서 이제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 쭉 배울 겁니다. 저기 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해갖고 요 용도 구역 이런 거 배우실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공포에서 무슨 도시 군 그리고 관리 계획, 그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해서 이제 관리 계획 이런 것들도 다 우리 시험 문제가 계속 나오긴 할 건데 공법을 잘 좀 알아놓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건폐율 아까 봤었잖아요. 건폐율 건물이 요 폐자가 덮을폐자입니다. 덮을폐자가 아주 그냥 한자는 엄청 어려운데 알 필요는 없을 거고요. 건물이 정말 땅을 덮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덮을 수 있냐고 비율로 표시할 건데 50 그럼 반이겠지만 60, 70 그러면 넓게 덮어 해서 땅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덮기만 하고 있니 이건 이제 수평적인 제한인데 용적 쌓을 적자입니다. 우리 적금도 일월일월 쌓아가잖아요. 얼마 정도로 쌓을 수 있느냐? 용적률. 얘도 이제 퍼센트로 나올 건데, 근데 만약에 이제 한 200%다. 그러면 땅 면적의 두 배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땅 전체 면적의 두 배. 그러니까 이제 2, 3층 되겠지. 이런 소리 할 겁니다.
그다음에 저기 이제 우리 3종 아파트 같은 자 아파트 같은 300%가 바로 최대인데 우리 아파트는 자 땅이 아주 넓잖아요. 주차장, 복도 계단, 노인정 애들 놀이터 있으니까 그 땅 전체 면적의 3배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상한을 쓰라는 소리입니다. 뭐 요 옆에 막 250도 있고 하실 건데 300만 다 하겠습니다. 저기 이제 100부터 시작해서 100, 150, 그다음에 200. 그다음에 자 2종 같으면 250 이겠죠. 3종 같으면 500 이겠죠. 그냥 준주거지가 500이겠죠. 얘기입니다. 그다음 이제 중심상업지 막 1500, 1300, 막 1100 갈 겁니다.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꼭 있어야지 요거 이제 나중에 확인 설명서 막 적을 때마다 공법 교재 찾아보고 이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막 인터넷 검색하고 머릿속에서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제2종 일반주거지가 얼마더라? 이런 것들을 5, 6, 6 해갖고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의미 자, 의미를 꼭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그냥 맨날 그냥 50, 50 막 이런 것만 알다 보니까 이거 어디다 써먹냐고 이제 물어보면 정말 모를 정도로 그러시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용적률 같으면 이제 나중에 재건축 들어갈 때 얼마 정도 위로 쌓을 수 있느냐 이게 아주 관건이 된다는 겁니다. 많이 빼먹었네, 더 이상 지울 수가 없네, 추가 부담금 잔뜩 나오네 자,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사급성이 아예 없다고 합니다. 재건축 가지도 못하고 갔다가 삐거덕거리고 난리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보시라는 겁니다. 다 나와요. 다 나오니까 용적률 건폐율 얼마요?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입지 볼까요? 입지 조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저 바깥에 있는 도로, 그 다음에 대중교통, 그 다음에 주차장, 뭐 여기 의도적으로 다 안 쓸 거고요. 저기 이제 판매나 의료시설까지 해서 바로 입지 조건.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경비실 있냐 없냐 그입니다. 관리에 관한 사항. 자, 경비실 유무 라고 해서 이제 자, 경비실이 있다고 하게 되면 이제 맡겨진 위탁이겠지만 아예 경비실이 없다 그러면 첨단 무인시설이 있다 그러면 자체 관리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경비실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 이제 비선호시설. 근데 꼭 조심하실 게 선호하지 않는 이제 옛날에 혐오시설이라고 했는데 선호하지 않는 비선호시설은 반경 1km 이내입니다. 뭐 1km 그러면 재봐야 되냐? 입니다. 지금 정말 아예 저기 카카오 네이버 같으면 딱 여기서 이제 찍고 여기서 딱 찍어갖고 딱 이러면요. 요 반경이 딱 정확하게 나옵니다. 몇 킬로? 이런 거 나오니까 자 1km 이내 있나 없나? 지금 안 가봐도 충분히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객론으로도 나오고, 게임입니다. 그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예정이니까 얼마 정도로 예정되냐고, 거래 예정 금액. 그 다음에 취득 우리 세금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라고 해서 취득 보유 양도의 세금이 있을 건데 취득 관련된 조세의 그다음 이제 종류나 이제 종목을 확인 설명서에다가 쓰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금 막 요즘 많이 달라져가지고 이제 6억하고 막 9억 사이도 이제 막 달라지고 이제 4주택 이상 되면은 4%도 맞고. 주택 많이 달라져가지고 자, 세법 배우실 때 잘 배우세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정말 사고치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세부. 개업 공인중개사 세부 확인사항. 세부. 자, 세부는 안에 있으니까 물어봐라. 저건 기본 확인사항이고 요놈은 정말 세부입니다.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은 정말 안에 있어서 집 안에 있어서 자료 요구를 안 하면 우리 매도인도 껄끄럽고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서 뭐 다 조사할 겁니까? 뭐 영장도 발급 안 해놓고 그러니까 자료 요구해서 자 세부적으로 확인하고 기재라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안에 있다 보니까 들어가게 생겼는데 신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하게 생겼잖아요. 실내 벽면이 있더라. 벽면 있고 환경이 있더라. 실내 벽면 환경. 그럼 요거 네 개는 아주 간단하게 요거 여덟 개씩이나 됐는데 반토막밖에 안 되네. 실내 벽면 환경. 요 소리입니다. 요거는 실제 권리 관계. 아까는 그냥 권리 관계였습니다. 실제 권리 관계. 그러니까 권리 관계가 실제 한다. 그 소리입니다. 밖에 있어. 등기상 지면에서는 없는데 실제 권리 관계, 법정 지상권, 유치권 이런 것만 다 배우게 될 겁니다. 그 밖에 이제 공시되지 않는 물건. 네, 권리사항입니다. 그리고 내부, 그 다음에 외부 시설물, 수도전기, 가스, 소방 이런 것들입니다. 시설물의 뭐 상태, 요 시설물의 상태도 확인 설명서에다가 수돗물은 풍부한지, 전기는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요거 뭐 심하게는 안 물어본데 수도나, 그 다음에 전기나, 그리고 아직도 도시가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 막 소방 등 이런 것들은 이제 확인 설명서에다가 기재하세요. 고수랍니다. 그리고 벽면 도배. 벽면이나
도배의 상태. 자, 상태다 보니까 벽면에는 균열 누수, 도배는 깨끗함인지 보통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다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환경 조건. 주변 환경 때문에 여기는 안에서 저 입지 조건은 바깥이고 그러니까 이제 저 입지 조건하고 환경 조건을 자꾸 시험 문제 냈었습니다. 저건 바깥에 있고 요건 안에 있고 입니다. 근데 환경 조건은 일조, 그 다음에 소음, 그리고 이제 진동 이런 거 다 안에서 느끼잖아요. 저건 도로 같은 건 저 바깥에 있는데 일조, 소음, 진동 같은 게 환경 조건 입니다. 다음 중에서 개업 공인주사 확인할 사항 중에서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 것은 그러면 실내 변경 환경 찾고요. 저기 뭐 입지가 나오거나 비선호가 나오거나 그러면 그거 세부 아니에요. 그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거 뭐 꼭 나올 정도고요. 그 다음 이제 중개보수. 중개보수나 요즘은 수수료 안 그럽니다. 싼티 난다고 중개수수료를 중개보수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실비. 실비는 실제 비용을 쓰고 돌려받는 거기입니다. 아까 보셨던 대장 등기상 증명서 떼면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먼저 쓰고 그걸 돌려받습니다. 실비의 그리고 금액이나 금액이나 뭐 산출내역 어떻게 해서 이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요 산출내역까지도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서식에 쓰셔야 됩니다. 요거 한 개라도 빼먹으면 막 업무정지 당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네 개. 그리고 여기까지 하게 되면 13개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려운데 나중에 상가 쪽에서는 저기 막 비소노가 하나 빠지고 환경 조건이 빠지고 그다음 토지에는 건물이 없다 보니까 관리가 빠지거나 그다음에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내부 건물 없잖아요. 벽면도 없을 거고 환경도 없을 거고 사람이 안 사니까 토지는 뭐 이렇게 막 쏙 다 빠져버립니다. 임목도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는 다 빠지고 그래서 이제 뭐가 이제 빠지고 분에 들어가고 하는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서가 좀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주거용 그러면요. 이제 뒤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오늘 그냥 차이만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비주거용. 자, 그러면 397페이지에 나오죠. 비주거용은 영업용. 이렇게 이제 우리 학원 같은 건물, 상업용 건물 아니면 사무실 같은 게 바로 비주거용. 안 주무시잖아요. 딱 끝나면 이제 가실 거니까 비주거용이다. 그럽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첫 번째 기본에 보시면은 첫 번째는 출발 똑같죠. 대상 권리를. 그리고 옆에 있는 박스도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 그럼 다섯 번째까지 정말 주거용하고 똑같죠.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 정해서 관리하는데 근데 뒤로 넘겨보실까요? 근데 하나가 쏙 빠져버려요. 왜 빠졌을까? 그것도 생각날 겁니다. 근데 아까는 비거치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거치. 그러니까 비선호시설 요놈이 정말 빠졌습니다. 우리 상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밖에 안 보이도록 해놓으니까 밖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으니까 비선호시설 앞에 안 보인다고 정말 다 막잖아요. 상가들 거의 다 대부분 다 막습니다. 그래서 비선호시설 요놈이 없다는 겁니다. 자, 쪼고 오다가 대상 권리를 토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비 건너뛰고 그냥 거치. 이렇게 하나 빠졌습니다. 그리고 자, 우리 상가 쪽에서는 하나가 더 빠져요. 자, 두 번째 세부에서도 하나가 더 빠졌습니다. 뭐요? 자, 실내. 실내까지는 왔는데 실내 벽면 환경이 빠져버렸죠. 환경 조건.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가 진행되면은 비선호 시설 X라고 쓸 거고 그다음에 환경 조건도 없다고 X라고 쓸 거고 여기 빠지겠잖아요. 왜냐면 이제 우리 상가 같으면 일조 소음 진도 같은 거 아예 다 막아 놓으니까 이거 안 들어와. 일조 소음 진도. 근데 주거용에서는 일조량이 풍부하지 않으면요. 막 우울증을 생겨서 막 뛰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가는 잠시 와서 그냥 음식점에 와서 그냥 먹고 그냥 갈 거니까 일조 소음 진동은 관련 없겠죠. 자, 비선호하고 환경 조건이 관련이 없습니다. 자, 두 개가 게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예 똑같고요. 자, 그리고 뒤로 넘겨보셔야 됩니다. 자, 400페이지, 토지. 자, 토지는 건물이 없어요, 건물. 그럼 건물하고 관련된 게 다 빠집니다. 건물하고 관련된 거. 자, 그러면 대상 권리를, 자, 똑같이 나오죠. 토지에도 토지 공법은 있을 거고요. 입지정에서. 그리고 여기 이제 관리가 안 나오죠, 관리. 왜냐면은 경비실이 있겠냐고. 그죠? 건물이 없으니까. 정말 관리가 안 나와요. 근데 상가는 관리사무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관리 있는데 우리 토지에는 관리가 없다. 근데 비거치는 또 나와요. 비거치, 비선호시설. 왜냐면 여기도 핵폐기물시설이나 축사 이런 것들은 형물시설이 된다는 겁니다. 땅값이 떨어져 게임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필이면 내 땅 옆에 막 축사가 들어오고 막 핵폐기물시설이 들어오고 쓰레기장이 들어오면 내 땅값도 같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비선호시설도 있다.
이런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건물하고 관련된 거 다 빼버렸죠. 아까 실내합니다. 실내. 내부도 없잖아요. 그냥 실제 권리관계만 그 실제하고 실제만 실제하고 나머지 요거 다 빠져버렸습니다. 내부도 없고 건물하고 관련된 데 수도전기 없겠잖아요. 땅만 있으니까 벽면도 없겠죠. 환경도 없겠죠. 그러니까 실제만 하나 실제하고 요 세 개가 몽창 빠져버렸습니다. 저기 관리 하나 빠지면서 세 개가 다 빠지고 하나만 있어. 요 토지는. 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속 보고 이제 이해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임목. 자, 오늘 마지막으로 임목인데, 임목은, 임목이나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이제 공법도 없어요. 얘는 투기를 아예 안 하잖아요. 자, 먼저, 자, 임목도, 자, 임목의 소재지는 있어야 되니까 대상 권리, 요 두 개는 있는데, 그리고 임목도 권리는 있습니다. 얘도 소유권, 지상권, 법정 지상권, 이런 거 발생할 수 있고요. 권리 관계 있는데, 공법부터 빠져버렸습니다. 토지 이용객 정말 여기도 빠졌죠. 나무에는 이 공법이 필요 없겠잖아요. 누가 투기하냐고 입지도 없겠죠. 사람이 안 사는데 관리도 없겠죠. 그리고 나무가 무슨 비손으로 알아? 없겠죠. 근데 거치는 다 거치예요. 거래예정금에 나무가 얼마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나무도 취득하면 세금 나온다고 세법 시간에 배웁니다. 그러니까 거치는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재단 목록하고 그 밖에 참고사항 요 두 개가 더 들어오면서 괜히 또 개수만 약간 맞췄습니다. 너무 빠지니까 그입니다. 그러면 뒤로 넘겨보실까요? 토지부터 다 빠져버리고 거치. 요 거치만 나오고 정말 거치만 거치하고 있고 나머지 다 빠졌네. 그리고 세부에서도 나머지 빠질 수밖에 없죠. 나무도 나무만 있으니까 벽면 없을 거고 내부도 없을 거고 환경도 없을 거고 그냥 실제만 실제하네. 토지하고 똑같죠. 일곱 번째 정말 실제만 실제예요. 그리고 어느 확인설명서나 중개보수는 다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우리 아까 보셨던 우리 주거용의 요 대상 권리를 시작해서 거치. 요거 한번 잘 기원하셔야 되고요. 항상 요거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실무에서도 항상 그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자, 세부는 안에 있다. 자료 요구하자. 그리고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신뢰하게 생겼다. 실내 벽면 환경. 그 다음 중개보수 어느 확인설명서나 다 있을 건데 중개보수 따로 얘는 정말 저기 기본에 가기도 어렵고 그 다음 이건 자료 요구한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얘만 따로 중개보수만 왕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주택임대차나 이런 거 아주 뭐 더 중요한 게 바로 다음 주에 이제 진도가 또 남아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꼭 빠지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 번 정말 주택임대차나 상가건물 임대차는 민법도 나오고 우리 법령도 딱딱 하나씩 두 개 정도는 꼭 매년 어느 시험에서나 1차에도 나오고 2차에도 나오니까 다음 주는 꼭 빠지지 마시고 꼭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